오빠 저녁 수업부터 말씀하세요.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지생날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, 기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오늘 1년 이 9개월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, 저에게도 참 많은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, 정말 의경생활 하면서 경찰분들의 무엇보다도 민생 치안을 위해 여러 현장에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 또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었는데, 저도 이제 사회 나가면 그걸 또 발판 삼아서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공인으로서의 또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놀랬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, 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이런 것들을 무뎌지게 하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, 이렇게 여기까지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참 기쁘네요. 네, 너무나 기쁘네요. 네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아, 저요? 우선 좀 집에서 푹 자고 싶은 것도 있는데, 안에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 여행을 좀 가고 싶었어요. 근데 무엇보다도 우선 나가면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, 우선은 하루빨리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신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무대를 갖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네네네. 그거는 뒤로 돌아서 모자 한 번만 살짝 올려서 써달라. 이게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여. 그림자 때문이구나. 멤버들이 어떤 축하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. 우선 요 며칠 전에 외출 나왔었는데, 외출 나왔을 때 마지막 외출 때 축하 메시지 받았고, 또 조만간 볼 수 있으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. 군 생활하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말씀해 주세요. 군 생활 다양한 정말 그런 크고 작은 정말 군 생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는데, 뭐 가장 우선 잊지 못할 에피소드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가 그 경찰의 날 때 노래를 불렀는데,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또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격려를 받은 게 또 뭐 전체로 사회에 있을 때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. 네, 그 점이 가장 인상이 깊고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활동 계획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? 활동 계획은 아직 뭐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
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밝힐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가 됐든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많이 기획하고 멋지게 보여드리겠다. 그 점만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날인데 JYG 멤버들이 다음에 다 같이 모일 계획이 있으신지? 그거는 뭐 추후에 네, 여러 협의를 거친 후에 네, 얘기를 나눠보고 정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여기서 경례 한 번 다시 할게요. 네, 거기서. 정면이랑 왼쪽 경례 한 번 더. 한 번만 경례 한 번.